사군을 여 사친하며 군주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며. 요새는 임금이 없으니까 임금을 나라라고 보십시다.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이렇게 보십시다. 국가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 걱정하듯이 이 나라 걱정을 한번 해보자. 그렇게 볼 수 있겠죠? 사 관장을 여 사형하며, 관장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관직의 장이지요. 파주시니까 여기는 파주시장님 뭐 이렇게 되겠죠? 예. 예, 관가의 그 우두머리 섬기기를 여 사형하며, 자기 형님 섬기듯이 하며. 형님한테 함부로 대들 수 없어요. 그죠?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. 여 동료를 여 가인하며,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. 동료들과 더불기를, 이럴 때 여자는 더불 여자에서 동사를 해석을 해보세요. 동료들과 더불기를, 같이 어울리기를, 같이 지내기를 여 가인하며, 집 가정 식구들과 같이 지내는 것처럼 하며. 대굴리를 여 노복하며, 그 많은 아전들, 많은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지요. 그런 사람들 대하기를 여 노복하며, 집에서 부리는 노복들을 다루듯이 하며. 노복을 다스리는 법을 지난번에 언제 한번 배운 거 있죠? 뭐라 하겠습니까? 첫째는 따뜻하게 해줘라, 둘째는 굶주리지 않게 해줘라 그러잖아요. 그렇게 챙기라는 얘기지요. 에 백성을 여 처자하며, 백성들 사랑하기를, 백성 아끼기를 처자식처럼 생각을 해라 이거죠. 따지고 보면 그렇죠. 관직에 있는 전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군림하려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들이,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불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지요. 그러니까 마치 애 백성을 여 처자하며,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 태우듯이 하라. 처 관사를 여 가사연회해야, 관가의 일을, 즉 공적인 일을, 공무 집행을, 집일, 자기 집안일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라야, 능진 오지시민이 능히 내 마음을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, 내 마음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으니, 여유 호말 불지면, 만일 털끝만큼이 호말이지요. 털어놓고 끝말이니까 이게 털끝만큼이란 뜻이에요. 털끝만큼이라도 지극 이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, 지극지 못한 바가 있으면, 개심에 유수 미진이 아니라 다 내 마음 속에 다 하지 못한 바가 있게 된다 이거죠. 사군을 여사친하며, 사관장을 여사형하며, 여동료를 여가인하며, 대굴리를 여노복하며, 백성을 여처자하며, 처관사를 여가사연후에여, 능진 오지시민이 여유 호말 불지면, 개오심에 유소미진냐니람.